물이 안 내려가요?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 어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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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이 있어.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식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공연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하나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맥주 하나 먹을까? 네. So, can I get the beer? Sure. What kind of beer? Asahi. How about a Asahi? Asahi. Yeah. Yeah.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배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일단 뭐 좀, 땡큐. 일단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호텔 안에서 먹고 있는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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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으로 해, 그냥. 병으로. 짠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네. 앉으세요. 수고했으니까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하다. 고무장이요. 맛있어. 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짠! 짠, 건배.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 나도 좀 이렇게. 산미구이를 먹어야 돼. 맞아. 산미구이를 먹을까? 산미구이 있나? 오, 딱 두 병 남았네. 이제 무조건 먹어야지. 그 세계의 3대 맥주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배. 치얼스. 짠.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밴드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맛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좀 먹을까? 뭐가 이거 먹어봤고 지난번에 이건 뭐야? 처럼 생긴 게. 별로 안 먹었어. 이 늦은 밤에 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콘서트가 1시간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관객 입장이 진짜 정말 많이 늦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오늘 필리핀에 마닐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뭐 중간에 이제 진짜 되게 거의 공연이 끝날 때쯤에 들어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못 오신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이제 시간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짠.
아. 밴드들 술은 예스 시키면은 건배. 아, 제가 한 6년 그리고 7년 정도 만에 필리핀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필리핀에 있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 굉장히 열성적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꽤 이렇게 공연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교통편도 생각해서 뭔가 공연이 조금 컴팩트했던 건 있었는데 그 점도 정말 제가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짧았지만 굉장히 즐거웠다, 행복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배 좀 채우고. 이거 뭐예요 근데 저거? 이거 좀만 주세요. 저거 뭐야? 양식이 맛있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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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와인? 제로, 너 진짜 제로. 좋아, 뭐라고 뭐 상관 안 해. 제로콜라 좋지. 제로콜라 좋지. 그니까, 쟤네. 상인이 생긴 거는 발라당 까져가지고 쟤네 저래 모험생이야. 어제도 독서 겁나게 하네. 쟤네 스케줄 갔다가 잠깐 대기할 때 차에서 독서하잖아. 아, 저도 투어 다니면서 독서하는 사람 처음 봤어. 훌륭해. 훌륭해.
예.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뭐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 누가? 나는 엄변수. 한 번. 기쁨을 두 번 갖고 어제 거의 한 번 다 했는데. 그렇지. 오, 이거 맛있다. 돼지고기? 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족발을 살짝 겉에 튀긴 느낌? 맛 똑같아. 어, 튀김 족발 느낌? 아, 어, 맛있다. 껍데기가 맛있다. 맛있어. 밴드, 밴드가 왔으니까 밴드랑 건배 한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미구일이네? 예, 3미구일. 예, 나도 다음 주는 3미구일 먹어야지. 이거 뭘 해줘가지고. 나 때문에 안 쌓이는 거야. 아, 너무 맛있었어요. 와, 대박. 장난인데?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죠. 오늘 진짜 다들 고생했다. 좀 역대급이긴 해.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간만에 남미를 느꼈어. 상황 그런 여러 그 상황에서도 다들 잘했어요. 훌륭하게 팬들도 너무 열성 있었고. 아아 아, 맛있다. 나이스. 진짜 싸다. 와. 아, 똑같네. 싱가포르하고 네. 똑같네. 이쪽에 네. 저거 봐, 저거 봐. 와인처럼, 와인처럼 먹는 줄 알았는데 제육국이야. 건강하다, 건강해. 나이스. 아, 여러분들에게 맞아. 우리 매니저 공개한다고 한번 했잖아요. 네. 우리 신임 매니저입니다. 상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 홍상현입니다. 아, 잘생겼다. 아. 어, fantastic face. Great face. 아.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그치, 매니저도 진짜 잘생겼죠. 매니저도, 아, 그죠. 잘생겼죠. 대박이에요. 우리 저 매니저는 전참 씨 같은데 한번 나가야 돼. 아니, 웬만한 배우들보다 잘생겼어. 사내연애 금지. 네, 스플릿. 네. 아, 그죠? 아, 야, 반응이 너무 좋아. 매니저님 너무 잘생겼다. 근데 우리 매니저님이 지금 매니저를 처음 하시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매니저의 때가 좀 안 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면 이제 때가 타겠지.
매니저의 때란 뭐냐? 그것이라 함은 이 피곤과 이 처음 겪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점점 이제 얼굴이 조금씩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체형도 변해. 왠지 알아?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배가 아무래도 좀 이게 살짝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몸매가 이제 굉장히 슬림하고 훌륭하지만 좀 빨리 열심히 하겠어. 상현아, 너가 지금 아직 별로 안 돼서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네 몸의 체형이 바뀔 거야. 빨리 열심히 하겠어. 이 매니저들 살이 진짜 금방 찐단 말이야.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아, 매니저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완전 싱글입니다. 예. 네. 그냥 모태 싱글. 예. 네. 아, 좋아. 나이스. 아, 너무 좋죠? 훌륭하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기분이 좋은 얼굴이긴 해요. 네. 근데 상현이가 이제 아직은 이제 매니저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은 약간 도화지가 있잖아? 도화지 지금 한 페이지 넘기는 거. 이제 아마 이제 일을 급속도로 많이 늘 거예요, 아마. 매니저로서 일도 급속도로 늘고 얼굴도 급속도로 늘고. 뭔지 알아? 네. 잠시만요. I can do it.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많이 드렸고요.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왔는데도 정말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뒷분이니까 스태프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반성해야 될 분들,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너무 죄송하고요. 감사하고요. 내일 한국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들어가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가시죠.